자, 수현이 해설 성취도 할 차례인데 지금 쓰기 시험 치는 친구가 있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어디 형광펜치라는 걸잘 보세요. 오케이. 거기에 형광펜치라는 건 치라는 이유가 있고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니까 알겠습니까? 형광펜치라는 이유가 계속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형광펜치라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 그렇지? 응?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밑줄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뜻.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요 부분. 하다시로 넌 책상을 돌려서 시험 쳐. 책상 돌려서 딴데 보고 있어. 네, 거기서 하든지 그래.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고 하다시 맞아 그래. 하다시로 표현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지. 뭐? 그렇죠. 근데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careful의 뜻이 뭐라서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일을 하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careful 이렇게 명령하면 안 돼요.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그렇죠. 왜 그때는 be stand up이 아니고 그냥 stand up인가요? stand의 뜻이 나는 무슨 씨라서 그렇죠. 하다시로 명령문을 쓸 때는 be가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초록색 형광펜은 잘 설명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지현이가 한번 해줄래요? 뭐하고 뭐? 지금은 when you say에서의 뜻은 이둘 중에 뭐예요? 이 뜻으로 쓰이면 뭐라고 그랬더라? 뭐라고요? 접속사 지금. 접속사는 얘 말고도 많아요. 여기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예, 어쨌든 뭐 종류가 많긴 한데 하는 일은 다 똑같아. 내가 하는 일은 그렇죠. 그 중에서 when은 이 역할할 때 뜻이 이거니까 you say의 뜻은 you say의 뜻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얘 때문에가 된 거죠.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When do you say?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when은 뒤에 물음표 붙일 말이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when의 뜻은 뭐다? 언제 너는 말을 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when이 언제란 뜻이고 뜻인지 뭐뭐 할 때란 뜻일지 둘 중에 무슨 뜻일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묻고 지현이가 잘 답해줬어요. 그럼 in Spain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놓는 말이란 뜻입니다. 이제 무슨 무슨 씨 대신에 중학생이 되면 무슨 무슨 사 이런 말쓸 거예요. 명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말들. 형용사, 부사. 형용사는 선생님이 어떤 씨라 그랬고요. 명사는 이름 씨라 했고요. 동사는 하다 씨라 그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안만 길어봤자라 그랬죠. 그쵸?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안만 길어봤자입니다. 그럼 얘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오케이, 요 부분 읽고 뜻. For this 1,000 kilograms of that. 1,000 kilograms of that. 뜻은? 뭐라고요? 뒷면 했어? 뭐라고? 4만 킬로그램 12나 왜요? 4만 킬로그램의 4만 킬로그램의 얘 다, 댐의 단어의 뜻은 뭐예요? 4만 킬로그램의 그것들 그거 얘가 뭐 대신 왔냐고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얘가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온 거잖아.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냐고요. 그래서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 4만 킬로그램의 물, 4만 킬로그램의 고기,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방금 가르친 게 뭐냐? 뭔가 단위를 붙여서 양을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1킬로그램의 물, 1kg of water. 물 2kg. 2kg of water. 2부터는 kg라고 해야 되겠지. 1이니까 1kg. 2부터는 2kg. 40,000kg of tomatoes. 됐습니까? 예? 기다려. 선생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 채점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뜻. 뜻은?
오케이. 그래서 because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의 밑줄 형광펜칠한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you are의 뜻은 because you are 합치면 오케이. 대세에 대한 얘기. 자, 그럼 선생님이 실마리 첫 번째 실마리를 줄까요? 뜻은 그것 저것 이런 뜻이다. 그것,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그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우리말로.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이거 다 써야 됩니까?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이 뜻이고 얘를 지우고 대신에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되냐고요. 뭐 뒤에서 한숨 쉬고 있어, 지도 아까 헤매놓고는. 여기 이거 보여요, 이거. 그래서 거의 맞았는데 끝에서 틀렸으니까 다시 해보세요.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말로 되면 영어로도 될 것 같은데.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는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다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건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라니까 이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영어로. 이런 일 하는 접속사 가르쳐 준적 없나요? 내가 지금 뭘 지우고 대신 뭘 쓰고 있어? 이런 일 하는 애에 대해서 소개해 준적 없나요? 누군데 걔가? 그래. 그럼 대신 뭐 대신 왔겠어? 새우 다 맞았어.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 있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시 뭐 대시 왔다고요? 뭐라고?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어? 뭐라고요?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얼라더에 대한 얘기. 얼라더 대신 메인 어버치 아니 어버치가 메인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요 자리에 있는 얼라더 분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매니 매니로 바꿔 쓸 수 있다? 왜? 매니라는 매니 셀 수는 여러 개를 말하는데 여기서 셀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라? 자, 그래서 얼라더브 뒤에 이 셋 중에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달란 얘기죠. 매니 뒤에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시고요. 머치 뒤에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머치 머니 머치 머니 머니 그 다음에 매니 매니 북스 그 다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매니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형으로 와야 되고요. 매니 복수.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만 와서 양이 많음을 표현하고 개수가 많으면 표현하는데 얼라더브는 매니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머치의 그러면 이거는 머치 북스 아니 매니 북스가 되는 거고 얘는 머치 머니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그 문장에서 누구 때문에 얼라더브가 매니가 되는 거예요? 아 토마토 페스티벌 때문에 얼라더브가 매니가 되는 거예요? People 때문이죠. People. People이 book 같은 애야, books 같은 애야, money 같은 애야. 뭐라고요? 아, books 같은 애죠, 애가. People이 book처럼 되고 싶으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person의 뜻은 뭐예요? people은 사람들 됐습니까? 네. person이 people 되는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 하고요. book이 books 되는 걸 보고 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people이 books 같은 녀석이니까 many people 해야지. 그래서 a lot of people, many people 이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것들 people because clean and last until they are no more tomatoes 그렇죠.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뜻은 사람들이
지르고 웃는다. 아, 더 토마토들 아, 더 이상 토마토들이 없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언틸에 대한 얘기.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뜻의 접속사 됐습니까? 네. 내가 온다. I come. 내가 올 때까지 I come until? 어? 아, 여기 끝에 바뀌니까 이것도 끝에 넣는 거예요.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온다 그랬다. 계속해서. 내가 올 때? 내가 올 때? 내가 올 때까지 말고 내가 올 때 안 돼요? 다시 내가 온다. 내가 올 때 응? 내가 올 때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 내가? 아니요. 내가 오기 때문에 Because I come. 내가 온 후에 내가 오기 전에 Before I come 그래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Before 또 뭐? After Because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런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hey. 대열에 대한 얘기 뭐라고요 또 Okay. There are tomatoes의 뜻은 토마토들이 있다. 토마토들이 있다. 토마토들이 없다. There are no tomatoes. There are no tomatoes 해도 되고요. No more. 너 참 얘기해야 되겠죠? No more. No more. 그리고 또 얘기 좀 합시다.
읽고 뜻. I am hungry. 배고프다. I am not hungry. 나는 배고프지 않다. I am no hungry.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그렇죠. 오케이. 지금 이 세 문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문장의 공통점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비동사 있을 때 not 넣는 방법은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no more가 들어갈 자리도 누구 자리랑 똑같다? 하고 똑같은 자리고 not이 들어가면 단순하게 어떻지 않다라는 얘기지만 no more가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지 않다.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할 때 not 대신에 쓰는 not이랑 의미가 비슷하지만 조금 의미가 더 추가된 뜻이 no more다. 헤이, 읽고 뜻. 난 너를 사랑해. I don't love you.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I don't love you. 나는 더 이상 너를 안 좋아해.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문장의 공통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하다시 두다. 근데 no more가 들어갈 자리는 누구랑 똑같은 자리다?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다. 그래서 not이 들어가는 자리에 대신에 no more가 들어가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앞에 가야 되겠죠. 오케이. 이것들 I can say 나는 수용할 수 있다. I can't not이 아니고 can not이겠지. I can't 여기 I can't가 도대체 어딨나? I can't가 어딨냐고. I can no more swim. 나는 수영을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다. 세 문장의 공통점 양념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가 사용됐고 양념씨 사용됐을 때 양념씨 뒤에 not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양념씨 뒤에 no more 넣으면 더 이상 어쩌고저쩌고 라는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no more의 위치가 누구의 위치하고 똑같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방법에 따라서 not이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지듯이 not이 들어갈 자리에 no more를 집어넣으면 되고 뜻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일 때 쓴다. 왜 여기에 is 쓰면 안 되죠? Until there is no more tomatoes, 왜 안 되죠? 자, 요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몇 가지 뜻이 있다. 네 가지 뜻. 뭐뭐. 그때. 그런 다음. 그런 후. 아니, 그러면. 그런 후는 얘랑 같은 뜻이겠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영 이약 드시고 괜찮아지셨어요? 아니요, 안 좋아졌는데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로 바꿔 드세요. 똑같은 뜻 맞죠?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이나 그런 후나 손 씻었니?
아니요, 안 씻었는데. 손 씻은 다음, 손 씻은 후에, 똑같은 얘기죠.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이죠?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n. 이 뜻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마토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웃은 다음에, 그 다음에 after the party의 뜻은 파티, 그 파티 후에. 그래서 after는 뭐다? 접속사. 그래서 누가, 더가, 다, 파티다. 그쵸? 그렇죠? 이 얘기 전에도 한 것 같은데. 누가 나냐?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접속사가 아니고 얘는 뭐라고요? 번치사라고요. 그래서 after the par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very messy and it's really exciting 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뜻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뜻은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그것이겠지 뭐. 선생님이 it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이게 지금 뭐 한 거니까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니까 원래 녀석이 뭐였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너무 길다. 안만 길어봤자 안 했더니 엄청 길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다? The tomato festival is messy, but the tomato festival is really exciting. 오케이.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쓸데없이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할 거다. 이거 보세요. 아,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 우리말 질문. 뭐라고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야, 토마토 축제는 왜 지저분하고 신나니? 어, 토마토 축제는 매우 지저분하지만 정말로 신나. 이게 대화 같냐? 그 토마토 축제 어떻니? 어, 매우 지저분하지만 정말로 신나.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토마토 축제 어때? 엄청 지저분해. 하지만 정말 신나. 토마토 축제 어때? 지저분해. 하지만 엄청 신나. 당연히 이렇게 대화가 돌아가겠죠. 이거 very messy의 뜻이 뭐예요? 아, 그래요? 무슨 씨 덩어리야? 릴리 익사이팅. 무슨 뜻이야? 정말로 신나는 무슨 씨 덩어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냐고 물어보겠네. 어떻니?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how is the tomato festival?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assive but really exciting.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평가 묻기라고 하면 평가 묻기. 됐습니까? 의견 묻기, 평가 묻기. 어때? 어, 지저분하지만 신나. 됐습니까? 네. 그 영화 어때? 됐습니까? 네. 그 선생님 어때? How is the teacher? 됐습니까? 네. 너 오늘 어때? How do you? How are you 겠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네. 상태 묻는 거죠. 오케이. 잘 했고요. 아니, 덜 끝났는데요. 네, 요거는. 잠깐만, 카톡 좀 확인하고요. 보자. 영어에도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표시.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문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